박동민의 게임 원정대 3부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좀 물 좀 입에 입 좀 촉촉하게 하고 우고하니까 멘탈이 좀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 이제 또 새로운 구간의 보스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좀 응원을 위해서 추천과 즐겨찾기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미지 땅을 걷는 게 지금 보니까 댓글들 보니까요. 보라색은 암령이군요. 이런 구분들도 있고. 다크소울의 오늘 새로운 매력에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은 다시 마을로 돌아가서 화박녀를 만나고 와야겠어요. 약간의 레벨업을 더 하고 오고. 짝짝짝짝. 그리고 이게 시청자분들이 다양한 플랫폼에 계시기 때문에 약간의 제가 첫 방송이지만 능숙하게 안내를 드리면 여기 룸미디어에서는 아프리카, 다음파, 트위치, 유튜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멀티플랫폼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천하시고 좋으신 채널에서 보신 걸 추천드리고요. 유튜브가 1080p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더 순수하게 깔끔한 원본화질로 저를 만나고 싶으시면 유튜브로 보신 걸 강력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1080으로 보시면 화방녀가 더 예쁘게 보일 거 아니에요? 중량을 그래도 좀 올려줘야 나중에 무거운 걸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생명력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싸게 먹혀서 생명력 집중력은 필요가 없고 거지한테 지구력이 스태미너 이런 건다 투랑 똑같고요. 근력이 공격력이구나. 일단은 이런 쪽을 올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명력이 높아질수록 유리하지. 진짜 많다. 체력 이렇게 크다니. 일단 유저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 맞아. 에스트병도 지금 강화할 수가 있으니까 에스트병 강화해서 가는 게 앞으로의 구간에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솔직히 마을에 이거 하러 오는 거 귀찮잖아. 오케이, 사용 횟수를 증가시켰습니다. 에스병 4개로 늘어났고요. 이제 전송해서 아까 구간으로 불사자의 거리군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이던 게 하나도 안 보이네, 이제. 아, 나타나는군요. 진짜 많네. 아, 또 2대1이야. 공격해봐. 왜 구르기가 효과가 있지? 얘네? 구르기로 죽니? 혹시? 아,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구르기로 이제 행위를 취소시킬 수가 있네요. 그런 건 좋았다. 현재 박동민이 게임 원정대 다크소울 14다희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다이 하고 싶지 않다. 먹을 게 있군요. 목탄 송진? 깜짝이야. 뭐야, 얘 여기 잘 보이지도 않는. 어두운 데서 꼭 이러고 있어요. 뭔가 먹을 게 있어요. 얘 정리하고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색 암령 소환하면 PVP. 캐릭터 아직도 벗고 있네요. 뭘 입어야 하오? 닥스 원래 벗는 게임 아니었나요? 수리분 말 그대로 수리하는 걸것 같고요. 이거 뭐 닿을 수가. 아, 이거 잘라서 저 밑에서 먹어야 되나 보네. 아이템 욕심이 정말 세기 때문에 저는 로레타? 아까 그 풀어준 사람이 그 요구했던 그거 아닌가? 갖다 달라고? 반지? 웬 뼈? 그리고 웬 얘?
야 그럼 로레타? 그럼 죽었다는 거네? 아, 난 이런 거 전달하는 거를 얘기해줘야 되는 게 참 불편해. 그 현실에서 그 사람 죽었다는 걸 어떻게 알려줍니까? 오 깜짝이야! 잠깐만 이렇게 나오지 마라 좀. 무섭다. 맞아요 그거? 참 그 사분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게임이지만 아이템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 슬슬 하나씩 유인하면서 알아가 보겠습니다. 아, 저기 좀 굉장해 보이는 뚱보가 있는데요. 오. 아! 아줌마였어? 아이템 먹고요. 작업용 바지? 주광! 어! 뭐야 이게! 프리허그? 현실에서도 못해본 프리허그? 아줌마 강력해요. 저도 이제 알았습니다. 여기 무시하고 내려가자. 아이템을 빨리 먹고 진행하는 게 저희 수건이자 염원이고 잡기 기술 쓴 격투 게임이네. 감히 내 앞에서 격투 게임을 해? 씨. 내가 어떤 놈인 줄 알고? 내가 격투 게임 초고수야 이것들아. 깊이 들어가서 아이템들만 빨리 먹고 제가 또 회피 기술 하나 죽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와! 와! 살았다 살았다. 저것도 먹자. 다 먹자. 와 에스트파펜이다. 잔불 이게 좋은 것 같으니까요 이거 빨리 많이 먹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안아보자. 이런 거 잘 꺼줘야 되고 인터페이스. 아 그냥 여기까지 쫓아왔어. 다 죽이겠다! 죽이겠다! 내가 죽음. 이렇게 막 하면 안 되고 일단 여기 들어오는 방법까지는 알았으니까요 이제 또 쭉 빼면 돼요 사람들 다 무시하고 오면 됩니다. 이 쇼컷이라는 거는 이렇게 죽으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얘네는 문 앞에 있으니까 좀 죽이고요. 잔불은 전작의 인간성. 오 그래 그러고 보니까 인간성 없다 싶었더니 아유 또 재왔네. 아우 형 갈게. 뾰 이건 저희 아이템 다 먹었죠? 그죠? 아 가는 길이 또 두 개네 여기서. 아까 저는 그 문부터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또 어그로가 끌려버렸어. 좋았어. 디자비는 넌 한 방이지.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얘 한 방씩 맞는 디자끼 짜릿함을 느껴보라는 거야. 아이템도 좀 찾아 먹어주고요. 오 깜짝이야. 얘 몹인가? 어! 깜짝이야 이런 치명적인 녀석들 쟤만 잡아주고 제자리에 있는 녀석 무시해주면 좋겠네요. 어어 잠깐만 어? 태양의 전사? 이게 무슨 아이템이지? 인벤토리에 있나? 태양의 전사, 서약의 증표. 이 게임도 태양을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게임이군요. 에스트 스푼 뭐예요? 이럴 수가! 체력이 다쳤어. 뭐 없죠? 쭉 가면 되나?
길 있다. 아, 이 길 하나 보기가 깜짝 놀랐어. 아, 진짜 아파. 필살기 2층 로건? 2층 로건이 방금 떨어진 친구들이 2층? 이 길 참 계속 걷게 되는구나. 가자. 그래도 이번엔 좀 예감이 좋아. 해피 달인이신 듯. 아까부터 회피율이 참 좋네요. 그런다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요. 빨리 도망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빨리 튜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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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뭔가 빛나는 게 있기에 이것도 치면은 떨어지나요? 그렇지. 소울은 모아둘수록 재산입니다. 이거 아까 그거 아닌가? 아 계속 마실 수 있구나. 누가 이렇게 끓여두는 거야 맛있는 스프를. 맛있는 스프를. 저기 죽은 데에서 갑자기 애들이 나타나는 거죠? 다 죽여버리겠다. 이야. 잠깐만. 정면에도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주거니 받거니 앞치고 뒤로 받고. 뒤 찹. 오, 나 얘는 상대 안 해도 될 것 같아. 잘했어. 아주. 이 구간 하나 뚫는 것도 긴장의 순간이었어요. 옆 저격수 있다. 아, 저 멀리 지금 보여요? 뭔가 오는데? 원거리전 유효. 오! 오! 이럴 수가. 죽는 거 참 순식간이네. 자, 빨리 뚫어야 돼요. 이제 저는 쇼컷의 황태자 해피 화신 박동민 캐스터입니다. 띠용. 아 그리고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 또 내일의 꿀정보 알려드려야죠. 내일 H1 하스스톤 결승전이라고 하네요. 저도 하스스톤 챙겨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일정표 보다가 이렇게 봐서 알게 됐는데요. 여러분들께도 공유해드리고 하스스톤 좋아하시는 분들, e스포츠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적극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얘네 다 무시하고 가죠? 앞에 있는 잠깐만 엉뚱한 애한테 로그인이 되고 있어. 일단 이거부터 먹고 원거리전 유효한 거 모르겠고 튀어 튀어 튀어. 자 그만 와. 그만 좀 쫓아와라. 이런 애들 다 피할 수 있습니다요. 여기 들어가면 가는 방향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전진하곤 있다. 주변 잘 봐야 돼. 오. 어, 뭔가 소리가 자꾸 날 죽일 것만 같. 화투뿌리다. 일단 여기에서 저장을 하죠. 여기에도 뭔가가 있네. 이거 열쇠 필요한 거 아니야 또? 여기선 열 수 없다. 반대에서 열어야 되나 보네요. 일단 길이 이렇게 온 것 같고요. 그럼 아까 그 길 다시 가서, 예, 이 길 다시 가서 진짜 정신 없었다. 저 위에 있는 아이템도 먹어줘야 될 것 같은데.
신경 써야 될 게 많습니다 지금. 먹어야 될 거랑. 와 저기 있는 거 어떻게 먹는 거야 도대체. 전 지금 보스를 만나지도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요. 아 얘 쫓아와 또. 여기에 잠불 상태여야 압력 나옴. 어! 죽이면 템 주고요. 좋았어. 압령 잡자, 압령. 아, 쟤 좀 나와줬으면. 잠불 한번 써보죠. 아, 일단 화톡불을 켜서 아무런 상태도 아닐 때 잠불 한번 써보겠습니다. 또 이런 정보를 얘기해주시니까 한번 압령 사냥 해봐야죠. 난 사냥꾼이었으니까. 잠불이 다섯 개밖에 없네. 되게 중요한 아이템이네요. 많이 안 주는 것 같아. 인간성이랑 비슷하면 뭐 당연하기도 한데. 파이어. 체력이 늘어난 것 같아. 성기사 호드릭이 침입했습니다. 어디로 오지? 미친 암령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온다. 이거는요, 아 여기서 전투를 해야 되는 게 뭐 낙하시킬 수도 있을 것 같고, 저기 가면 아까 그 몹이 있어가지고, 예, 쟤 때문에. 근데 암령 어디 갔니? 암령아, 빨리 와라. 그렇지. 그대 내게로 와. 아, 얘도 칼이 기네. 죽이러 와요. 공격 무시되네? 아픈 녀석. 오, 가득 깨는 거 봐. 그래도 피가 많아서 다행이네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에스트 한 번만 잘 먹을 찬스를 준다면 지지 않습니다. 피해! 아, 이거 먹어도 의미가 없어지네, 한 대씩 맞으면. 와! 안돼! 패링! 이거 잘 피해야 됩니다. 에스트? 와 씨 먹어도 끝이 없네. 먹고 살았다. 약간 못 비슷한 겁니다. 한 대 치고 파이어. 뭐야. 아! 진짜 좀. 살았어. 피해. 에스트 하나만 제발. 소원이야. 내 소원이. 쟤도 피가 많이 남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잡고 싶다. 잡게 해주세요. 아 내가 벌써 18 다이를 했단 말인가. 됐어. 이런 거 액션 할 때 잡아주면 꿀이겠구만. 잠깐 에스트 맞았어 야비한 자식. 내가 때린 거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 아, 안 되네. 패턴 아직 몰라. 아, 안 돼. 잠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거 계속 시도하다가는 죽겠네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네. 아주 좋은 경험이었어. 빨리 다른 데로 갑시다. 저거 무시하고 깨면 다음에 안 나와요. 아 진짜요? 뭘 주죠? 제가? 어우 저 아줌마. 위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면은 이걸 가져가긴 좀 쉽네요. 이득이네요 이거. 세계석 파편? 여기 다음에 이어진 구간이 없나요? 밑에 적은? 적의 동태를 살펴.
히익 바로 뒤에 있었어. 어! 잠깐만. 안 돼. 안 돼. 랜덤인데 장비 줄 거예요. 아이씨, 이렇게 날 양식해버릴 줄. 가두리 양식 같으니라고 피할 수가 없었어. 에이, 아줌마 뚱뚱하네요. 아이, 다 들켰어. 지금 소리 나는 거 봤어. 주변에 뭐가 없나 좀 동태를 살피고 있는데 말이지. 아! 피가 난다. 아줌마 지금 밑으로 내려온 건가? 아닌데? 인간 바리게이트. 여기 있는 것들 다 먹어야 되겠네요. 몇 미리. 어,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여기 아이템들이 숨어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먹어줘야 됩니다. 빨리빨리 가서. 아, 잠깐만. 앞뒤 위아래. 그래도 살았네요. 다행이다. 다구리였는데. 들어간 방이 있고요. 채찍. 이렇게 매복해 있는 녀석은 나에게 통하지 않지. 다 잡아주겠다. 그 와중에 짱새님 부지런한 거 보소. 식부다이를 적었어요. 저거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소울이 좀밖에 없어도 이제 상대하자. 죽이자. 여기 있는 아이템들을 다 일단은 털어야 좀 마음이 안심이 되기 때문에. 난 비폭력주의자. 먹고 도망친다. Say goodbye. 아, 여기 돌아가는 길이잖아. 일로 왔어요 아까. 오. 아, 전 별로 상대하고 싶지 않은 아줌마군요. 아, 이러면 그냥 다른 길 찾을 때는 화톡불을 다시 가면 되겠네. 아, 됐어. 죽다 살았네 아주. 다시 길을 떠나보도록 하죠. 이번엔 저 친구 앞에 저 문이 있어서 저 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하하하하. 이 공격을 어우, 아주 포괄적인 공격을 하시네. 와, 체력 진짜 많아. 얘다 보면 무슨 감동이 있지? 소울을 많이 주나? 공격도 빨라. 그래도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에스병 하나를 쓴 고귀한 희생이었지만 아무런 일도 없었네요. 소울만 많이 주네. 자, 한번 음산하다. 매복이 있을 것 같은. 아이템이 많아. 아야야야. 아야야. 뭐야 이게 무슨 울림이야. 어디서 오는 그. 오, 깜짝이야. 힛! 아, 뭐 어디서 오는 거야 이거 공격이 계속? 당혹스럽네요. 죽었어. 뭐야 이게 그 던지는 거. 아, 매복의 문제가 아니지 말입니다. 많이 당혹스럽네. 자,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저 친구 무시하고 막 뛰면 되겠네. 아이템 먹으면서 피할 수가 있으려나? 그래, 난 회피왕.
장작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길을 잘못 택해서 회피 이왕. 난 모든 걸 피하겠다. 소리 듣고 으악! 다 먹어준다. 다크서클 3 한 3-4초 정도의 쿨이 있어요 이게. 하얀 가지들. 오, 잘 피한다. 잘 피한다. 어우, 한국민 속촌 놀이 하지 마. 화염병 일단은 피해주고요. 와, 내 바로 옆에 떨어졌어. 와, 뭔가 먹어. 아, 따라오는 거 피해주고요. 이거 쟤를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이씨, 작살이 아니라 화살이라는 게 함정. 그 위에 옷 있어요. 어? 뭐 말 걸어서 안 쏘게 할 수도 있고. 아, 그런 게 있군요. 성직자의 모자. 성직자의 청의 글러브. 아까 세트군요 이게. 중량이 어떻게 돼? 오, 간지나는데? I want you. 거짓골도 청산이군. 구르기 그렇게 차이 안 나네요. 입자 입자. 이제 거지 청산해야지. 선글라스를 그대에게. 발리스타 수준인데? 아니야, 회피왕은 가능합니다. 이제 저거 먹어보죠. 이게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점프가 유효하면 하고. 강화 클럽이다. 저기 뭔가 또 빛난다. 매몰된 자 이제. 차! 점프 되겠. 점프가 될 것 같아. 되겠네요. 정말 잘 됐네. 불사자의 뼛도가. 어? 에스트 강화가 된다는 소리. 그러면 오! 어, 보는 사람은 멋지겠지만 하는 사람은 길길길길. 하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일에 처한 기분이 드네요. 어,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깜짝이야. 아무리 봐도 여름철에 과일단 아줌마 같아. 그 아까 그 철퇴든 아줌마랑 비슷해지네요. 길이 있고 문이 있고. 문 열 수 있나? 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가 보스 정도 될까요? 여기가 보스인가? 이 안개 자욱하고 이런 느낌이 보스전을 연상시키네요. 소환사 게임의 잭스처럼도 그러네요. 아, 저기 또 아줌마 있어. 나 본 거 아니지? 일로 밑으로 잠입 액션을 펼치면 날 보지 않겠지? 아, 봤어. 잠불이다. 좋았어. 아이템이나 먹고 빠져주죠. 아, 정말 개 같군. 어, 아줌마. 아줌마, 여기 계단 일단 올라가자. 여기도, 어? 저기 누군가 다 죽었어 지금. 와서요. 아이템 먹자고. 뭐지? 깜짝! 당황함을 표현할 방법이 없네.
하하하하하하 정말 대단한걸. 저기 지금 또 뚫고 가야된다고? 대략 정신이 멍해진다. 그래도 회피능력이 지금 좋기 때문에 아까 화염병공 던지는거는 한국민 속초! 얘네를 잘 뚫어야 돼. 어! 서둘러. 아주 재빠르게. 오! 아까 갔던 곳 아니에요? 윗길은 간 곳인가요? 저런 친구들이 있었나? 그러면은 밑에도 길이 있었던 것 같으니 밑으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 여기가 보스인 줄 알았죠. 안개가 자욱해가지고. 아, 아줌마 온다. 보스 맞아요? 누가? 저 아줌마가 보스일 리는 없죠. 반대쪽. 아, 그래요? 오, 나 생각보다 빨리 왔는데. 아, 여긴 반대쪽이고. 동굴. 자, 자. 내려간다. 저거 생쥐? 전작에 나왔던 그 친구들? 죽여. 어, 쥐가 세네. 아, 좋았어요, 아주. 이런 컨트롤을 팽미죠. 저거 뭐지? 이렇게 아이템이 똑 떨어져 있는 세스타스. 무슨 아이템이지? 이따 설명 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지크바르트 이벤트 할 수 있는 거 맞나요? 잘 모르겠네. 저는 그냥 몰라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기 사다리가 있다. 이 앞, 저기 있다. 안개 속에 저기 있는 건 뭐 당연한 다크소울의 설정인 것 같고요. 그렇지, 생기... 깜짝 놀라버렸어. 큰 쥐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서 저 쥐를 상대하는 법이 있죠. 딱 정신이 뜨이네. 사다리가 있다는 것은 아 아파라. 그래도 살았으니까요.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비에서요, 저희가 화염병은 뭐야? 삼염병인가? 네, 화염병을 모아왔기 때문에. 야야! 가지마! 야 인마! 어딜 가? 나 이 화염병을 잠깐만! 아, 또 딜 손해봤어. 아! 아! 한 대 더 맞으면 안 돼. 위험해. 큰일 날 뻔했네. 자, 여기서요 화염병. 그렇지, 효과가 있네. 음? 여기 안 거치고 그 화톱불 갔던 거예요? 여기가 뭐가 있구만. 알겠습니다. 이 녀석을 잡고서 모든 진실을 파헤치도록 하죠. 야! 으아! 깜짝이야! 피를 베어본 만지. 아, 이 반동을 또 생각을 못하고서 이렇게 큰일 날 뻔했네요. 점프포텍까지 돼버렸어요. 반지가 있으니 또 먹어야지. 출혈 내성을 높인다? 그 아줌마한테 도움이 되겠네요. 그냥 낙하 공격하는 게 빠를 것 같... 아니, 하나가 아니어서 괜히 위험감을 느꼈어요. 아, 살았다. 열리네요. 여긴 길이 뭐지? 아무것도 없고. 어? 저거 도마뱀 아니야? 화톱불은 있는데 신경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도마뱀이 있으니까요. 전 도마뱀의 미친 녀석. 아, 아, 마음이 급하다. 도마뱀! 아! 도마뱀! 죽어! 죽어! 예리한 보석을 얻었습니다. 쇼컷 잘 찼네. 그냥 운이 좋을 뿐이죠.
다크소울을 좀 하다보면 그런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아 이렇게 가면 이런 게 있다라는 거 막 길에 너무 현혹당하지 않는, 그래도 원투를 했어서 그 느낌이 있는데, 그냥 이거는 그런 거 포장이고 운이 좋았어요. 그 지크벨트 이벤트 스토리가 짠해서 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 지크벨트가 누구죠? 자 그럼 보스전으로 가볼까요? 뭐 이벤트가 있다는데 해보고 싶긴 한데요. 양파 기사입니다만 다른 인물입니다. 아 양파 기사가 또 있어요? 양파 기사 또 놓칠 수 없지. 여기 있다는 거죠? 한번 가보지 뭐. 아까 그 안 간 길이면은 한번 가보고요. 뭐 보스야 뭐 저희 또 그 날렵한 회피 스킬로 죽일 순 없지만 죽지도 않는 그 요지부동의 생명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살아라! 사람 살려 왜 계속 쫓아와! 야! 그렇지. 잠불? 어. 나 때문에 개 하나가 번지. 야! 나! 여긴가? 여긴가? 아! 그만 쫓아와! 반대. 에? 여기가 아니라고? 그럼 난 여기 왜 온 거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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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만! 어? 같이 오... 양파! 양파! 좀만 기다려요. 이 녀석을 처치하고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와! 공격 반경 봐. 치사하게. 꽝, 꽝, 꽝. 어! 죽겠다, 잘못. 여기 자리가 맞나 모르겠네요. 양파 기사가 지크벨트가 맞다면 얘가 맞나 모르겠네요. 이럴 때 다시 한번 말을 걸면 대사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맞나 모르겠네. 맞네요. 지크벨트네요. 이분 인벤에서 네 뭐 지금은 프리랜서 방송인입니다. 탑 위에서 쏘아대는 것 같아. 잘 이야기하면 이해해 줄 거라 생각해서 말이지. 이런 대사 하나하나 놓치면 안 돼요. 이게 힌트일 수 있어.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이 리프트는 밑으로밖에 가지 않으니 고민되는군. 위아래로 움직인다면 그 틈에 음? 뭔 소리요? 나는 위를 위로 그러니까 갈 수 있다는 거네. 한번 보지 뭐 위로 어떻게 가는지. 눌러보면 알아요 이게. 야 올라가는 거. 아 또 있네 또 있네. 이게 제가 그 이런 류의 방송을 잘 보다 보니까요, 예전에 블러드본에서 이런 비슷한 트릭이 있었어. 그거랑 비슷한 것 같네요. 지금 엘리베이터가 두 개여서 숨겨진 트릭이 있는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긴 뭐죠? 이 앞 친구 있다. 얘는 뭐지? Who are you? Who are you? 우정을 보인다. I help anytime.
이게 끝이야? 생긴 거 보스 같이 생겼는데. I help anytime. 허. 여기는 이제 뭐 볼 일이 없나요? 아이템이라든지. 이 애가 주인공한테 조준 사격 안 합니다. 오! 얘구나! 아까 던진 애가 그 대사에도 나왔었거든요. 그럼 편안해. 이제 보스 길로 가는 쇼컷이 열린 거네요. 이렇게 어렵지 않네요. 어? 어? 저기 길 있는 것! 저기 길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기 내려가면 뭐 지금 봤어요 내가. 이런 엘리베이터에 숨은 길이 없을 리가 없지. 아 참 사람 욕심이. 얘랑 말 걸고 지나. 오 우린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녀석들을 다 알아서 정리해줄 거야. 좀 죽여줘라 친구야. 친구야? 그렇지! 아주 좋았어. 야 좋다 좋다. 이게 바로 함께하는 친구의 기쁨이죠. 그리고 길 보자 자동으로 점프. 여러분 이게 바로 반사신경이라는 건가 봐요. 우후! 아 호우라고 하니까 지금 아니 왜 이게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게임 원정대 바로 다음으로 방송이 준비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예 네. 호우라고 이제 흑화형 김동수님께서 준비하는 방송이니까요 많은 시청 이어서 부탁드릴게요. 네 정말 쓸데없는 연관성인 것 같습니다. 아 또 여기를 그걸 다 뚫고 가야 된다 이거지. 자 피했어. 저 친구도 구르기에 속절없이 당하더군요. 이제 여기를 잘 뚫어야 돼요. 항아으리 히토부리. 아. 어 프리어그 피하고요. 잘했다 잘했다. 여기 문 열려 있으니까 이제 올라가기 좋고요. 여기 얘는 누구지? 말을 거는 애인데 지금 제 생명이 좀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피하겠습니다. 이제 길 똑바로 보면 돼. 이렇게 보면은 길이 보여요. 저긴 것 같은데. 일단 자살의 대가로 소울이 여기 있네요. 이제 내려가면 보여요 분명히. 그래 그리고 그 아까 그 아저씨 목소리도 들리잖아요. 길 있네 길 있네. 여기 양파도 있고. 아, oh, don't disappear like that. You have me downright worried. But thanks to you, I've unraveled. 순발력이 너무 좋아서 죽었음. 맞습니다. On some, I went up the tower. 이 친구가 이벤트의 친구란 말이죠. Then somehow ended up here. I'm anyhow. Do you see that? That humongous beast. I'm no coward and I have a steady hand, but that thing makes my skin crawl. 지금 시간이 시간이 이제 사막 끝이 다가오고 있어서 저기 앞에 제가 보스인가 봐요. 지금의 제 목표는 저 녀석을 잡고 오늘 방송을 끝내는 겁니다. 다음 방송이 이어서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 저 녀석을 확실히 잡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은 챙기고요.
머리 자르고 싶게 생겼다. 중간 보스 느낌인데? 오, 디아블로. 디아블로가 3D RPG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건 왜 기다리지 않아? 누구야? 아! It's too late now. 지크벨트가 도와주러 왔어요. 좋았어. 환상의 어그로다. 난 그럼 뒤에서 때리기만 하면 아! 죽겠네. 에스트 먹고요. 에스트를 먹고 진정하자. 야, 제 딜 좋다. 딜 센 거 봐. 나 잡을 수 있나 쟤? 자, 마지막 도전 한번 해보고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도전은 무슨? 그냥 잡는 거지.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멍. 그렇게 못 잡고 방송이 끝나는데 그러면은 친구 빨리 주창으로 도와줘. 그렇지. 왜냐하면 이걸 좀 빨리 깨야 되거든. 게임 원정대 첫 방송 마무리는 확실하게 해야 되거든. 자, 그러면은 방법이 있지. 에스트를 아껴야 되니까. 체력을 늘리고 도전하겠습니다. 잡을 수가 있어요. 난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 잠불을 먹으면은 내 몸에 막 이렇게 불이 생기는구나. 자, 이제부터 긴장하고 얘네를 잘 피해야 돼요. 해피로 한 번씩 건드려주면은 또 쫓아오기 어렵죠? 여기서 이제 항아의리를 던져주면 하나 피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던져준 걸 피해주시고 이제 그냥 달리기만 하시면 돼요. 부다다다다다다다다다. 라생강! 바바바바바. 그러다 시청자가 난입하고 마는데 그것도 재밌는 시나리오네요. 빰빠라바바바바. 이쪽 길로 빠져서 왔어. 지크벨트가 또 도와주겠죠? 흑형 오늘 새벽 몇 시까지 방송했으려나? I could try.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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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저 디아블로를 잡으러 가자. 아! 덤벼라 이 악마야! 일단 소울은 챙겨야 될 것 같군요. 닥소울의 거대한 애들은 다 엉덩이가 약점이 아니군. 어, 지크벨트 빨리 와. 빨리 몸빵을 해줘. 와. 하! 아, 간지다. 와. 중간 보스 맞아? 어, 지크벨트 좀만 견뎌. 내가 가세하겠네. 야! 2대 1이다. 죽어! 으아! 난 빨리 도망가고. 예감이 좋지 않아. 오,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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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피가 얼마 안 남았어. 자! 화염의 보석. 아, 잡았다. 잡았어. 얘기를 해 봐야지. That was quite a performance. 훌륭했네, 키공. We unkindled must put our duties first.
설정상 일종의 장작의 왕 모드라고 합니다. 아마도 오 지크의 술. 우리 승리해. 건배. 태양 있으라. 건배 포즈 얻었어요. 난 잠깐 눈을 붙이도록 하지. 어우 잠들었군요. 자 이제 나는 마을로 돌아가야지. 다음 방송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뭐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디아블로 같이 생긴 녀석을 잠든다. 디아블로 같은 녀석을 잡는 것까지가 오늘의 목표가 되었고요. 귀한의 뼛조각을 사용하면 화토불로 갈 수가 있죠. 태양기사 옷 하나. 저술로 제사장 옥상에서 아우 꿀팁 꿀팁. 그러면은 제사장으로 이걸 해두고 오늘 방송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제사장에서 오늘 방송을 같이 마무리하게 돼. 우리 박동민 캐스터의 성직자 캐릭터. 네, 오늘 처음으로 게임 원정대 다크소울3로 인사를 드렸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잘한다고 말씀드려놓고 오늘 23다희 다음까지 연장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요. 곧장 이어지는 방송 저희 흑화형 김동수 전 프로게이머의 호호호가 방송될 예정입니다. 호우 제가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네 곧장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아프리카 유튜브 다음 팟 그리고 트위치까지 4개의 멀티플랫폼 중에 원하시는 채널로 보실 수 있고요. 가장 좋은 화질은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점 잊지 마시고 좋은 취향대로 방송을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어지는 네 H1 제가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네요. H1 하스스톤 대회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내일도 하스스톤 사랑하시는 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H1 결승전이고요. 시간이 몇 시가 되죠? 네 H1 결승은 내일 오후 6시에 방송이 될 예정이고요. 저희 게임 원정대는 생명이 연장됐다는 소식입니다. 게임 원정대 화요일에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크소울3로 다시 돌아와서 다크소울3 모험을 떠나보는 걸로 하고요. 룸미디어는 매일 6시에 정규방송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계속 시청 아낌없이 응원과 사랑 부탁드리고 페이스북 페이지에 룸미디어도 좋아요 체크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23다이로 마무리한 다크소울 게임 원정대는 준비된 거 여기까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캐스터 박동민이었습니다. 태양이 있으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